더즌을 보시면요. 12개짜리 한 묶음을 더즌이라고 하죠. 우리는 d 스라고 하고요. a dozen eggs. 달걀 한 타스. 12개를 의미하고요. a dozen eggs. two dozen eggs. 달걀 두 타스. 24개. 앞에 two가 있다고 해서 dozens 이렇게 복수로 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two hundred 이렇게 하지. two hundreds 이렇게 안 하잖아요. 그렇죠? two hundred. 마찬가지로 dozen도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two dozen eggs 이렇게 요 two dozen eggs. dozens를 복수로 써서 dozens of 뭐뭐뭐 그러면 다수의 뭐뭐뭐 수십의 뭐뭐뭐라는 뜻이 됩니다. dozens of times 수십 차례 dozens of times 수십 차례